중요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중요하다고 하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야. 최초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은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건물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민법 187조 기타 법률 규정에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다. 등기업 취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공시하게 해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야. 단독. 누가 단독 신청한다? 누가 단독 신청한다? 그치? 누가? 등기 명인 필자가. 알았어요? 그 말수 단독으로 한다 그치? 누가? 등기 명인이. 꼭 기억하고. 단독이니까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의무자 없어. 인감증명 등기부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신청서에 안 쓰는 것이 두 가지. 반드시 나오는 게 뭐야?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없다. 이거 두 가지 없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자, 등기법 제65조에 규정된 이 내용 네 가지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1, 2, 3, 4, 5. 그래서 나왔지 이거. 토지와 건물 나눠서. 자, 1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건물 똑같이. 2호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똑같이. 3호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한 자 똑같이. 그 다음에 4호는 뭐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이건 건물만.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이다. 이때 이건 자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떼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고 나 군수 확인에 의해서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이건 건물만 토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이게 누구야? 원시 취득자라는 얘기야. 따라서 최초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안 돼. 이전 등록은 최초 소유자 아니잖아. 다만 유일한 예외가 뭐야? 지적공고상 국으로부터. 요것만 예외 하나 허용된다 했지. 그 다음에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판결 종류를 불문한다. 종류 불문. 즉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됩니다. 판결 주문에 나와 있든 판결 이유 중에 명시든 묻지 않습니다.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 등록된 자를 필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명의자 이런 거 안 돼. 건축 허가 명의인을 상대로 한 판결 적격이 없다는 것이고 소유자란 공란이라면 토지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해서 국가를 피고로 하고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돼. 시장 등을 피고로 했어야 돼.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는 이것도 이건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로 하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만 해당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해당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를 따로 나오는 거예요. 사후는 이거 건물만 된다는 사실 일단 문제되고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해당돼. 사실 확인서. 여기 사실 확인서 속에는 이것은 부동산 표시하고 소유자 표시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확인서를 뺀 사용 승인 받은 거나 또는 재산 납세 증명서 이런 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서만 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 보존 등기를 원래 단독 신청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 직권으로 한 특수한 경우. 직권 보존 등기. 직권을 보존 등기한 특수한 경우 이건 언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촉탁했을 때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을 보존 등기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유 시험에 나오는 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 등기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첫째 가등기. 가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이 뭐냐? 두 번째 주의할 것이 뭐라 했지?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는 맞아. 그렇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을 안 냈을 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보존 등기도 세무관서서 동시에 촉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처분 제한 등기가 이게 말소되더라도 뭐야? 보존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하지 않는다. 이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어렵게 나온 요게 최근에 요게 어렵게 나온 부분이고. 자, 그러면 76번 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했어요. 최초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다음 최초 소유자로 양수 이전 등기 받. 이건 안 된다 했지. 안 됨. 그다음 판결 종류 불문 판결 요 판결. 그다음에 수용 역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시장 확인 들어가 있지. 건물만 되지만 일단 건물이라고 써놨죠 거기. 그럼 77번 문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요. 첫째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여기 최초 소유자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상속이나 포괄승계인 다 포괄승계 중에서 회사 합병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특정할 수 없어 국가 상대로 자 소유자 특정할 수 없다 공란이가 특정할 수 없다면 토지는 국가 피구래야 돼. 국가 판결 받으려면 국가를 피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에서 건축 허가 여기서 건물에 대해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피구로 해야 되지 건축 허가 명의자를 피구로 한 판결 적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적격이 없다. 틀린 것이고 3번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확정 판결 받았다. 확인 확정 확인 판결 종류를 묻지 않으니까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되는 겁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이미 불복 기간이 지나서 확정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5번 건축물 대장에 생성된 건물에 대해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여기 건물에 대해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78번 보존등기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1번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 이전 등 받았으니까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은 보존이 못합니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로부터 부동산 포괄유증 요거 포괄승계 중에 포괄유증도 여기 택하는 거야. 이건 포괄유증 대장이 멸실 후 복구된 경우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 등록된 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된 자는 복구된 시기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1950년 구지적법이 시행될 때 1950년 구지적법 시행 당시에 토지대장을 만들었는데 12월 1일 날 그리고 이게 75년에 개정됐어요. 지금 개정 요때는 안 돼. 요때 요 개정된 이유는 되지만 요때 요 시기세 관계없이 하면 안 돼. 75년 이후는 되지만 그전은 이게 불확실했다는 거야. 50년 12월 1일이 뭐야. 6.25 동란 중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지적법을 공포한 거야. 부산까지 가서 하늘에서 포탄이 날라오는데 바가지 쓰고 뒤집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법령 개정해서 지적법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지적법 만들어진 게 이때야. 참 혼란 중에 만들었죠. 1950년 6월 20일부터 6.25가 났지. 그럼 12월 1일 뭐야. 한참 빌려서 부산까지 피난 갔을 때 아닙니까 이게. 이때 지적법이 재정 공포된 거야 이게. 참 대단하지. 나라가 북한의 공산당이 다 친분도 흘러오는데도 법령을 공포했다는 게 다 희한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나라를 뺏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나. 이렇게 그 이승만이 공관은 많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 기독교 계통의 어떤 여러 사람들의 그 인맥을 통해서 즉시 미국 참전하게 만들어준 건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미국 참전하게 어떻게 만들어 금방.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을 때니까 공산당이 침공했다고 하니까 곧바로 그냥 연락해가지고 여기 참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나중에 부정선이나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미국에 있는 유학 가서 인맥을 많이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참전을 해서 그나마 부산 거의 거기 대구 고 남겨놓고 또 이제 역으로 저기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이제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지적법이 만들어진 거. 이때 겨울에.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야 6.25 때 부산 쪽만 남은다 해서 무슨 그 국회의원이 무슨 포탄이 날라오는데 철물 뒤집어서 밤에 뭐 아니 이걸 연구해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이게 제정된 날짜를 보면 참 특이해요. 50년 12월 1일 날 제정 공포된 게. 그래서 이건 약간 이런 변동이 있어. 그 당시는 뭐 이게 부실했잖아요. 대장도 뭐 실체 온게 따져보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시기에 관계없이 하면 안 되고 요 개정 이전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런 특수한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보기는 어렵고
예, 참고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4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을 신청한 경우에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라는 사실을 주문에 기재 여기서 보세요. 판결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주문에 결론에 나와있던 이유 중에 명시도 묻지 않는다 했지. 판결 주문 결론 이유의 명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문에 나와있던 이유 중에 나와있던 이 부동산이 누구 거란 게 나와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의 국으로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명 여기서 있지. 이거 예외 국가로 됐을 땐 예외 할 수 있다 했지. 즉 국으로 기재된 경우 직접 자기업 할 수 있다는 거야. 국가 등기하고 자기업 이전하라는 게 아니고 예외가 하나가. 그래서 78번에 2번이 옳고 나머지가 틀린 겁니다. 그다음 79번 거래 가액 등기. 거래 가액 등기는 이제 이건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시기가 문제된다 했지. 소유권 이전은 전부 이전과 일부 이전이 있습니다. 일부 이전은 뭐라고 했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지분 표시 방법 등기 목적 쓸 때 그 나왔다 했지? 그때 시험 끝나고 해설원 보니까 전혀 엉뚱한 해설원 분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값 지분 이거 썼지? 4분의 3 중 절반을 이전한다. 절반을 이전할 때 등기 목적에 뭐라고 쓰느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란에 목적란에 값 지분 4분의 3 중 2분의 1이라고 쓰지 않고 전체 4분의 3에 2분의 1이니까 8분의 3 분의 3 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전체에서 차지한 지분을 쓰라는 거야. 2분의 1이라고 이거 쓰는 게 아니고 이거 계산하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분 알았어요? 등기 목적란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거 지분 표시 방법까지 출제됐었다는 거 최근에 알아두셔야 돼. 기출 지문 전에 나눠두는 데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거래 가액 등기는 뭐냐. 거래 가액 등기는 언제부터 옛날에 지금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이제 또 이제 문재인 그쪽 계통 이어받았으니까 그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부 아예 못을 박아놓겠다 꼼짝 못하게. 근데 이명박이 대못을 다 뺐다 그러는 그 뺐는데 그때 박아놓은 것 중에 이게 거래 가액 등기 남아있어. 거래각등기 이건 언제냐? 그전에는 이게 얼마 샀는지 모르는 거야. 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거래한 거니까 세금 낸 거 찾아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등기부에 딱 이거 거래가격 얼마 딱 못 박아놓으니까 누구나 다 알지. 그러니까 이걸 1억에 산 걸 가지고 이거 3억에 산 건데 10억에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냐? 2006년도에 시행이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시기 첫째 시점 요거. 그러니까 이전 건 영향 없다는 거야. 2005년도 2005년도는 6년 전이지 거래가격 등기 안 돼 등기부에. 자 두 번째 이후에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매매 계약서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서가 아닌 판결을 받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어. 무슨 등기에 대해 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거야. 따라서 가등기할 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때 부동산이 부동산의 개수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도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이 매매일 땐 뭘 낸다? 매매 목록을 냈어. 매매 목록. 그럼 거래 가액은 어디다 쓰느냐? 즉 부동산이 단일하다면 두 개 이상이 아니고 부동산이 단일하다면 이건 거래 가액은 어디다 내는 거냐면 갑구 등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 란에다가 금 이렇게 한글과 아랍어 1억 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글 이렇게 금 1억 원 이렇게 쓰지 않아. 다 통일한 거예요. 그럼 매매 목록이 제출됐을 때는 이때는 갑구에는 이게 안 나와. 여기는 매매 목록 제몇호 매매 목록 번호만 나와. 제 2020의 13호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거래 가격 알람 뭐냐? 매매 목록을 또 신청 찾아봐야 돼. 이걸 발급해 주세요. 신청해야 체크해야 넘어갑니다. 여기에 나와. 여기에 1번 이동 금 1억 원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이렇게 묶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거래 가액 등기 관련해서 시점을 물어보면 요때 2000년 1월 1일 이후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게 시행된 게 6월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요때는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러면 79번 문제 보세요. 2006년 1월 이전 이거 전에 이땐 적용 안 됩니다. 거래를 등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2번 등주원이 매매라면 원인 증서 판결서 매매라면 매매 계약서에 따라 이전 결정 필요 없대 판결서일 때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원인 증서 제출하면 소유권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는 안 된다 했지 이전 등기는 본 등기를 말하는 요때 필요한 거다라고 했어. 그다음에 원인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 필증이 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수리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신고 필증상 부동산 한 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두 명 이상이 부동산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여러 명 대 여러 명일 때는 목록을 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 중에 유증 문제 80번 유증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보는 거예요. 원인 유증이냐 상속이냐 수용이냐 진정명이냐 이거는 등기 원인별로 분류한 거예요. 80번 유증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이건 아까 유증 설명했지?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무증 다 공동신청 2번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했지? 유증의 경우는 그다음에 3번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다면 그걸 말소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전하면 돼요. 이미 돼 있는 건 말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 돼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4번 특정 유증의 경우 그 상속이 전에 그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더라도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으로 인한 이전을 직접 하면 됩니다. 이 얘기고 5번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 또는 특정을 받은 경우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을 보조 등기 한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수증자가 보조 등기 하면 되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만 상속인 명으로 보조 등기 하고 이전 등기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 아까 요 보존 등기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1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그 상속인의 포괄 승계인이 들어가 있지. 그중에 포괄 유증 받은 사람 포괄 승계인임으로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이 등기하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다. 그런데 요거 B한테 유증했다. 그럼 얘가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직접 B가 자기 앞으로 보증이 하는 것이고 특정 유증 받았다면 안 되니까 요 상속이 있다면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란 말이야. 여기서 보존 등기하고 이전해 주라는 얘기.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81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첫째 미등기 유증의 목적 부동산 미등기인 경우라도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증할 수 없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유증으로 한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 유류분. 유류분은 이거는 본래 직계 비속 원래 갑이 사망했다 그럼 여기 직계 비속이 있단 말이야. 원래 지금 상속 지분은 전부 다 균등. 직계 비속은 1:1:1 다 똑같은 거야. 배우자만 0.5를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럼 배우자가 1.5를 갖고 나머지 1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부동산이 있다. 여기는 지분이 얼마냐? 그럼 전체 이제면 얘가 얼마를 갖는 거야? 지분이 1이니까. 에? 얼마? 7분의 2. 이거 얼마? 7분의 2. 이거 얼마? 7분의 3을 갖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상속 고유한 상속분이란 말이야. 이거 얼마? 절반이 유류분이야. 얘는 7분의 1은 유류분권. 여기도 1분. 여기는 요 절반이 유류분이야. 유류분이라는 것은 제3자가 아무리 사전 증여하든 이걸 침범할 수 없는 거야. 유류분을 침범하면 다시 반환 청구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유류분. 이해됩니까? 자기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이야.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을 수리해야 된다. 왜? 등기관은 이 내용을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이 없지. 이걸 침범했다면 소송으로 다툴 문제지 등기관이 유류분 심사 안 했다고 다툴 수 없다는 얘기야.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유증을 원한 이전 등기를 유언 집행자 수증자 공동 신청할 때 유언 집행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없으므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 자, 공동이면 뭐라? 공동이면 의무자 있으면 당연히 등기필 정보 나오는 거예요. 내야 됩니다. 유언 집행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증을 원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한 후에만 할 수 있다 했지? 왜? 유증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생겨. 사망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처리할 자유가 있습니다. 5번 일필 토지 특정 일만을 유증한다는 취지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집행자 유증할 부분을 특정해서 분할 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왜 그렇다?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80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 가장 옳지 않은 거 수용. 수용은 이것도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죠. 수용은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하고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죠.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지? 수용 개시일에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에
여기 수용 개시일 몇 월 며칠부로 수용한다 했으면 이게 개시일이야. 재결한 날짜는 다른 날이지. 재결. 요 재결일 이게 아니고 이 수용 개시일에 물건면 A 소유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겠다. 도로 건설을 위해서. A가 재결 며칠이냐? 2020년 2월 10일 날 했어. 지금 수용 개시일이 언제냐? 2020년 9월 20일 날 수용했어. 20일부로 수용한다. 이게 수용 개시일. 알았어요? 재결이라 물권 변동이 안 생겨. 요때 물권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에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요 권리자 앞으로 어떻게 넘어오느냐? 이 사람이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단독. 그러니까 누가 없어? 의무자 없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안 내는 거예요. 단독 신청할 때 수용의 이게 수용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지. 원시 취득 성질. 원시 취득이란 게 뭐야? 전자가 좀 하자를 승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보조 등기 안 넣은 거야. 보조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시 취득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부담 다 없애.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직권 말소. 알았어요? 무엇을 직권 말소하느냐?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 거. 수용 개시일 이후의 이전 등기만. 수용 개시일 이후 거만 직권 말소해. 다만 유일한 예외가 단 수용 개시일 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일 이후의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요거는 말소하면 안 돼. 이건 제외시켜. 예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기타 나머지 소유권 이외의 모든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 불문하고 모두 다 직권 말소하되 말소 안 되는 게 있지? 단 누구? 단 두 첫째 요역 지적권. 즉 수용된 부동산 우회에 존재한 지역권 이건 편익이라 하겠어. 나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토지 수용 운영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 준 거. 존속 인정 이건 말소만 돼. 이거 두 가지는 제외시키라. 다 출제됐던 겁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으로 이전 등기가 만약 토지 수용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전 등기를 말소, 이전을 말소해야 되지. 말소할 때는 이건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수용에 따라 이전에 갈 때는 단독이었지만 재결이 시효돼서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82번 보세요. 자, 원인은 등기 토지 수용이라고 쓰고 일자 수용 개시 요 개시리 원인 일자 요 개시 수용 개시 재결일이 아니다. 요것도 참 토지 수용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요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가 맞는다 했어. 그다음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동산 우위에 존재한 지역권 이게 뭐 요역지 지역권 이건 말씀하면 안 된다. 재결 전에 등기 기록상 소유자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해서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지급하였다면 상속 등기를 아니한 채 이거는 상속이 됐다면 만약에 사망했으면 물권 변동 얘가 사망했어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상속 받았지 이때 등기 없이 물권 변동했어 그러면 이렇게 등기 이전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순서가 물권 변동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상속 등기 누가 하느냐 이 사업 시행이 대위에서 하게 돼 있어요 대위 상속 등기를 대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네. 상속인을 대위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왔지. 수용에 따라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표시나 등기면 표시 변경 경정 상속 등기를 다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다음 83번 진정명 회복. 진정명의 회복이다. 진정명의 회복.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한다고 했지? 말소 등기 대신에 뭐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걸 말한다. 즉 등기 원인이 무효 등으로 인해서 원이 없어지면 기준의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 무슨 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 방식 이걸 따로 뭐라고 표현했지?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 생각이 나면 기억이 나는 거 생각 안 나면 뭔지 모르는 거야.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고 이렇게 전전양도했다면 알았어요? 지금 현재 등기가 여기까지 와 있어. 이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 부동산 맨 처음 여기 매매가 이게 원인 무효라. 그럼 이게 등기 다 무효의 등기야. 그럼 다 어떻게 말소해야 돼? 말소 등기 다 공동신청 말소하는 겁니다. 절차 복잡하지? 그러니까 절차 복잡하니까 이게
이렇게 A로부터 수익권 이전 답 이렇게 B 넘어갈 때 의무자 권리자 또 이렇게 넘어갈 때 의무자 권리자 넘어갈 때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이전한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무효등기라는 거예요. 무효등기. 그럼 이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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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말소 올라가야 돼. 전부 다 공동신청인데 말소 올라가 봤더니 얘가 어디 갔나 없어. 종전 소유자들 찾기 쉬워 어려워. 10년 전 소유자 찾아보니까 어딘지 찾을 길이 없어. 해외 이민 갔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가지고 말소할 수가 없잖아. 단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자 이게 무효이등기라는 물건은 최초 명의자 복귀돼서 진정한 소유자는 A라는 거야. 진정 소유자. 진정 소유자가 A라면 등기부도 A로 돼 있어. 얘는 지금 D로 돼 있잖아. 그럼 진정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 말소해도 되고 얘를 그냥 이전 봐도 된다. 이러네.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기 얘로부터 직접 이전 받으면 되지. 이러면 진정 자 진정 소유자는 A고 등기 명의도 A고 실체공의 등기 똑같이 일치했으니까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로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이전 등기로. 그럼 어떻게 이전 등기 하느냐? 얘가 협조해주면 간단하지. 협조해주면 얘가 의무자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은 됩니다. 이때 의무자가 협조해주면 이제 인감증명과 등기필요한 거 다 내야지. 왜? 공동이니까. 매도일 필요는 없어. 매매라는 사실이 없으니까. 여기 원인증명 정보 있느냐? 계약서가 있느냐? 없어. 근데 얘가 협조 안 하면 어떨 거야? 판결받아 나도 신청한다.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판결을 받는 거야. 판결을 받으면 이게 이행 판결이지 누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어. 판결받아서. 이때 뭘 내야 돼? 판결서를 내야지. 확정 판결 정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판결 받아놓고 죽었다. 그럼 이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포괄승계 받았으니까 여전히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만약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일지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했지. 왜? 물권변동이 생긴다고 해서 안 생긴다고 해서. 안 생긴 원래 자기 걸 가져가는 거야. 새로운 물권변동이 없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 내지도 않고 농취증을 내지도 않고 거민 대상도 아니며 왜?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 등기 신청서 쓸 때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원래부터 자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자기 거. 알았어요? 요 내용을 알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알고 이제 문제 풀면 간단한 겁니다. 83번 진정 명의 회복. 자, 원인 일자 안 쓴다 했어요. 2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이전 등기가 이전 권리자가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판결받지 않고 공동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협조해주면 협조 안 하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지라도 허가증 낼 필요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경우는 판결서가 원인증서이다. 그죠? 아, 이 판결서를 내라. 판결서가 원인증서 되는 거예요. 이 판결 받았을 때 공동할 때는 없어. 그런데 판결 받았으면 이게 나타났잖아 이제.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 및 공무집행 채권 매입은 면제되는 이건 당연히 이전 등기 하니까 이게 또 취득세 내는 건 똑같아요. 세금 내는 건. 그럼 84번 여러분 상속할 때도 취득세 낼까 안 낼까? 내고 상속 때도 내는 거예요. 물론 공제되면 상관이 없지만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고 증여로 이전할 때 취득세 내지 또 뭐도 내야 돼? 증여세도 또 내지. 그러니까 매매와 달리 증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세금 더 혹이 붙는 거야. 알았어요? 84번 등기관의 등기 실행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조금 이제 까다롭게 만드는 건데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 등기 동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기록해 줍니다.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할 때 이거는 환매 특약이나 신탁 등기 동시 신청은 똑같지만 환매 특약은 별개의 신청 정보라 했지 신탁 등기 일괄 신청 한 장의 신청 정보로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의 순위번호 쓴다 했고 신탁이나 권리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권자 및 기타 사항란에 행선을 거 그 행선 아래 신탁 등기의 등기 목적과 신탁 원부번호를 기록한다 했는데 이건 어려운 내용이지. 여기서 보지 않고 말로만 굉장히 어렵죠. 행선에 신탁이라고만 쓰고 신탁 원부 번호만 쓰는 거지 거기 등기 목적을 따로 쓰는 게 아니야. 등기 목적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번호, 등기 원인과 권자 이렇게 이 갑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탁 등기할 때는 A 소유 토지를 한국 뭐
부동산 신탁에 넘겼다. 그러면 이 넘어가 이렇게 신탁 넘길 때 요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요게 약식 그리면 갑구에 이렇게 쓰고 A로부터 B로 소유권 이전. 그래서 B 써주죠. 여기다 요 행설구 여기다 신탁 등기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신탁 원부 제 몇 호? 제 몇 호?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 썼다는 것이고 요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이 동시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신탁을 등기 목적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번호 이게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권리자기 및 기타 사항란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다 등기 목적이라고 여기 쓰는 게 아니야. 신탁 등기다라고 쓰고 신탁 원본 제 몇 호 여기 썼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럼 등기 양식을 보면 금방 간단한데 말로 설명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번 그 뒤에 신탁이라고 안 쓰지 등기 목적이라는 걸 안 쓰는 거예요. 여기다. 그 다음에 3번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를 등기록 중 갑구에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가처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보전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은 언제 하는 거냐?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는 거야. 등기에서는 가처분이란 뭘 말한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으로 가처분은 다 부기등기로 하는 것인데 A 소유 X 토지에서 B가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언제 지상권자 되는 거야? 등기해야 되지? 등기를 하면 공동신청 권리자 의무자 공동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무자 협조를 안 해. 설정해 줄게 해놓고선 말을 안 해. 그럼 뭐 볼까? 이 내용에 따라 지상권 설정을 하면 얘가 판결받아 단독신청해야지. 판결받을 때 얘가 소송하는 중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 그럼 이겨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보전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3자 팔아넘기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간다? 요 갑구에 지금 소유자 지금 A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을구에 지금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했더니 협조 안 해주니까 판결 받아야 돼. 판결 받으려면 지상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이 소유권을 처분 못하게 제한해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여기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 채권자는 지금 B가 채권자고 보전 그 피보전 권리라고 그래. 이건 금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니까 금전 채권이니까 피보전 권리가 어떤 권리야? 이게 지상권 설정 청구권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써놓는 거 이렇게 그러고 이제 가처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설사 얘가 팔아먹더라도 얘가 승소하면 이건 이 밑에 취득한 사람 다 말소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승소했다. 소송 이겼어. 그럼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지상권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지? 이때 지상권 권리 승소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84번에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을 위해서 가처분할 때는 뭘 제한해 놔야 돼?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설정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 중 어디에 했다? 갑구에 했다 얘기야.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설정이 아니고 얘가 지상권자인데 만약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설정이 아니라 지상권 됐어. 지상권자 이미 등기 됐어. 근데 B가 지상권을 C한테 넘기려고 그래. 그런데 이전을 하려고 그래. 지상권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지상권자가 협조 안 해? 그럼 이게 판결받아 단독으로 이전해야 되지. 그럼 이때는 B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그럼 이때 피보전 권리 즉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을 제한해야 되는 건 뭐야? B 지상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요 지상권 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듯이 여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이란 말 썼을 때는 설정하기 위해서 보전해야 될 권리가 뭐냐? 소유권이 제3자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은 소유권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갑구에 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표현들을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이런 게 4번 지목 변경 원인으로 토지 표시 변경이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지목은 등기부 어디에 있다고 했지? 표제부에 있어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바뀌었을 때 종전 사항 다 말소합니다.
그다음에 5번 저당권자 저당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어디 경매한다는 건 뭐야? 부동산 소유권 처분해서 매각되게 우선 변제 받는 거니까 갑구에 기록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내용을 실행 방법 관련된 세부적인 걸 좀 보셨고 85번 이제 지상권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여긴 소유권 이외의 권리 특히 어떤 게 문제되느냐? 필요적 정보 이런 것만 몇 개 알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지상권은 뭐 항상 암기네,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 용익물권은, 자, 용익물권 나오면 용익하는 권리는 부동산 일부 된다. 부동산 일부엔 된다. 일부 나오면 도면을 첨부해라. 권리 일부 지분에 안 된다. 지분. 지분 외에 설정할 수 없어. 지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때 용익물권 중에서 필요적 정보 암기하겠지. 이건 기억해야 돼, 몇 개. 자, 용익물권 뭐야?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채권 중에 임차권이 있다는 거 임차권 뭘 반드시 써야 되냐 자 지상권이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이거 지역권도 목적 범위 요역지 승인지 표시 전세권은 목적이었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그 다음에 여긴 차임 나머지 다 임의적이에요 이거 뺀 거 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든가 지료약정 이런 거 다 임의적 알았어요? 기본적인 사항 기억하면 돼. 지상권, 존속기한, 지료, 지급식 다 임의적이야 이건. 그래서 약정 있을 때만 내는 거고. 지상권, 존속기한, 불확정, 존속기한, 철탑, 존속기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몇 년 이렇게 딱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지상권 설정 내야 되는 상태, 기존 지상권 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정지조건부 지상권 설정 등의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는 되지. 말이 굉장히 가등기는 언제는 거야.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때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 나겠지 채권적 청구권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만 아 지상권 취득의 지상권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는 거예요 이거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된다겠지 근데 여기 정지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 다 가등기할 수 있다겠지 안 되는 거 종기부나 해제 조건만 안 된다겠지 여기 조건부인데 정지 조건만 된다는 거야.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 등기록상 지상권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양립 가능성이 있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말 목적으로 구분 자 지분은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했지? 그래서 요 지상권이나 구분 요 구분 지상권 토지 상하 범위를 정하는 거야. 역시 용익권 중 일종이야. 상하의 범위가 특정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분은 용익권 설정 못한다는 기본적인 겁니다. 86번 역시 지역권 이건 지역권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 한 번씩 점검만 한 겁니다 자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용익권자도 다 지역권 설정이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옳지 않은 거 예, 그렇죠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다 권리가 될 수 있다. 맞고요. 당사사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이전되면 당연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별도 이전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건 다 민법적인 내용들이에요. 일필 토지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한 여러 개 필지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에 여러 개 토지 일괄하여 지역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일괄이 아니고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지.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요역지 편의를 받는 토지 승역지가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요게 요역지 편익을 받은 토지 이게 승역지란 말이야. 그러면 승역지는 각 토지 등기부의 을구에 설정하는 거야. 이게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A 소유 토지가 요역지다. B 승역지, C 소유 토지. 그럼 B 소유 토지에 지역권 설정해야 돼. B가 의무자, A가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 여기도 의무자 돼서 공동 신청으로. 각각의 필지마다 따로따로 지역권 설정해 놓아야지. 어디 하나에 설정하는 게 아니야. 다만 요 승역지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요역지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4번 5, 주위 토지 통행권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5번 당사 신청으로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을 하면 요역지는 직권을 한다는 거 87번 또 지역권 또 나와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답만 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3번 보세요. 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한 등기소와 다른 경우에는 지역권 설정을 신청을 어디 한다? 승역지 승역지 하는 항상 그리고 요역지에는 통지합니다. 요역지를 통지해주면 여기 교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승역지에는 당사 공동신청으로 요역지가 어디다 이렇게 써주고 승역지에는 등기관 직권화돼 여기 요역지에는 승역지는 바로 여기가 승역지다라고 서로 교차로 써주게 돼 있어요. 이걸.
그 다음 88번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건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나서 하는 거라 했지.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양도인이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에서 공동 신청하며 전세권 일부 이전이라고 목적을 쓰고 원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라고 쓴다. 자, 그 다음 3번 지문처럼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을 반드시 쓰라. 얼마를 양도하는지 그 양도액을 쓰라 있고 4번 지문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소멸한 경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멸한 경우 하는 거야. 존속기한 만료된 다음. 그럼 만료 전에 못하느냐?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했어. 그래서 끝나야 돼.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89번 임차권 등기 중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뭐냐? 기본적인 등기 목적 원인 권리자 표시 다 들어간 거 차임. 이거 항상 임차권 차임 기억하라. 차임 차임 월세 차임이에요. 차임 이거 꼭 써주는 거예요. 나머지 차임 지급시나 임차 보증금 존속기한 이건 임의적이에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원래 기본적인 사항 중에 등기 목적 원인 권리자 표시는 기본적인 것이고 특수한 것 중에 차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90번 하필 등기관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건 이거 조금 개정된 내용 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 신탁 등기 문제인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히 신경 쓸 게 없고 신탁 원부에 있는 내용 똑같다는 건 동일한 신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등기에서는 하필 등기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라고 했지. 지적에서 토지 합병이 있으면 등기 오면 뭐한다? 등기 오면 하필 등기 한다 했지. 여기는 용어가 하필 등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필 등기할 때 등기부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부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를 바꿔주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A 소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드는 거니까 10번지 집원은 집원 선순위 집원이 되고 면적 합산 처리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럼 면적이 10번지 얼마로 바뀌어? 천으로 바뀌지? 이 11번지 등기를 폐쇄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하필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면서 토지 등기 기록을 폐쇄시키는 절차가 나온다. 하필하게 되면 분필하면 개설하고 하필하면 폐쇄 분하필하면 개설도 없고 폐쇄도 없다 했지.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이 또 한 필지 합치는 게 하필인데 이때 하필 등기할 때 하필 후에는 몇 필지? 한 필지 되니까 1필지 성립요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여기다가 권리관계 본다 했지? 되는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임차권 창설적 공동재산 용익물권 요걸 뺀 거는 안 된다라고 했지. 하필 제한 그럼 1필지 요건 6가지가 지적이 바뀐 게 뭐예요? 집원 부여제 같다 집안 연속의 집안 연접이라는 표현을 썼다 했잖아. 지목이 같다 축청 소유자 같고 등기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이건 공유토지라면 공유 지분도 같아야 되고 신탁 등기도 이게 소유자 같은 거야. 똑같이 소유자가 신탁이 똑같이 됐다는 거니까 신탁 원부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똑같은 신탁이 다 되는 거라면 똑같은 소유자 같은 거야. 수탁자 앞으로 소유자 같은 거니까 따로 볼 필요 없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거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창설적 공동재단 뭐라 했지?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번호가 똑같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을 창설적 공동재단 이건 되는 거예요.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90번 옳지 않은 거 1번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 지상전 볼 것도 지상전세 되고 2번 공유자 지분이 다르면 안 돼. 지분이 같아야 돼. 소유자 돈을 지분이 같아야 돼. 안 된다 했고 그 다음 3번 등기 원인 및 연을 접수한 똑같은 감 임창용 아니니까 안 돼. 안 됨.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등기 원인 목적 접수 똑같은 근저당이니까 창설 적공 되는 거. 그 다음 5번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 본래 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여기 창설하니까 밑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 아, 임창용 아닌가? 딱 답. 정답. 딱 나와. 이거 뭐 언제 이걸 읽고 있어? 딱 보면, 아, 감유 정답.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서 알았죠? 네, 이런 걸. 그 다음에 91번 보세요. 등기법령상 변경등기 신청. 이 법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등기법상 이렇게 해야 되죠. 조문이 일부분이다. 다뤄야 하는 각자 옳은 것은 부동산 분할이나 합병이 있는 경우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있을 때 자 이건 어디서 등기에서 어디 나온다고 표제부에 들어가는 권리라 했지. 표제부는 의무가 얼마라 해서 등기법은 1개월.
지적에선 분할 같은 거 의문 60일 의미 쓸 때 합병도 60일 의미가 있다 했지 예외적으로 원칙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지적에 오면 이렇게 됐지만 등기 오니까 뭐야 표제부가기 때문에 의무가 일결로 가는 거야. 우위반에도 과태는 없다 했잖아. 그래서 토지도 일견에 신청해야 되며 건물도 일견에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 이등기 의무는 1개월입니다. 그 다음 92번 말소등기 옳지 않은 거. 말소등기란 뭐야?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할 때 하는 거라겠지? 그래서 보존등기와 같이 성질상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말소는 명의자 단독으로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 이전이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설정등기와 말소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이전이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신청을 먼저 할 수가 없다. 이건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등기관 직권 말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 말소 신청할 때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 제3자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되지? 이해관계 승낙서. 이해관계 항상 출제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라겠지? 어떤 거야? 등기상 이해관계인 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요건을 보면 첫째, 등기에 나와 있을 것. 두 번째, 양립 가능성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 것. 세 번째,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것. 요게 있어야 돼. 요 세 가지 요건. 따라서 기록이 안 됐거나 양립 가능성이 없거나 이익을 본다.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요건이. 그럼 이해관계인 된다면 이해관계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 사람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문제되는 게 어디라고 했어? 승낙서. 이해관계 승낙서 네 가지 등기 문제 된다고 했지. 첫째 권리에 대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권리에 대한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요 네 가지 등기 문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멸실등기는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말소등기와 관련된 게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만약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 되거나 규약 일반 전유 부분이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바뀔 때는 갑구나 을구에는 그걸 다 말소시켜야 돼. 그래서 요 말소등기 연결된 게 규약상 공용 부분과 연결된 거야. 요거 변경 경정 등기할 때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여기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 있으면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각한다. 그래서 작용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해 줬던 거예요. 말소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판단할 때 손해 여부 판단 기준시 언제냐 이때는 회복등기시를 기준한다. 말소등기 아니라 회복등기시 이때를 기준으로 손해 여부 판단한다 했었죠. 이게 전부 다예요.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을 보시면 3번도 승낙이 있어야 되며 등기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제3자가 말소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경우에는 말소 대상의 등기와 이해관계인 제3자 등기를 등기권자입니다. 공동신청을 말소하는 게 아니라 말소 대상되는 권리를 말소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직권말소. 여기서 이해관계인 승낙을 했기 때문에 승낙서 첨부하면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떤다고? 직권말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A 소유 부동산 B한테 전세권 등기했다고 보세요. B가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했어. C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등기부 이 을구에 가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을구에 자 전세권 설정 여기 부기등기로 1번 전세권부 저당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이걸 말소하려면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누구 설정자? 권리자. 공동신청 말소하지? 그럼 말소하려면 얘는 어떻게 돼? 담보로 잡았던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말소할 때 얘는 이해관계냐. 등기부에 나와 있지? 이렇게 양립 가능성이 있지? 말소하면 손해보잖아. 이해관계. 그럼 얘 승낙을 받아야 돼. 승낙서 받으려면 어떻게 돼? B가 돈을 갚아야 돼 여기. 그럼 얘 승낙서 도장 찍어주지? 이거 첨부해서 말소인 A, B 둘이 공동신청 말소해. 그럼 소유자와 전세권자 공동신청 말소하면 항상 주등기로 1번 전세권 말소. 이걸 말소시킬 때 이걸 말소하게 되면 주등기를 말소해 부기등기 등기관 직권 말소한다 이게 직권을 말소해 버린다 이 얘기야. 주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다. 그래서 전세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냈다면 결국은 등기관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그다음 93번 말소등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말소된 등기 종료 제한이 없으면 말소등기 말소는 할 수 없지 말소 회복 등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 기존 등기 원시 후발적 원인이 있어. 즉 언제 시기상 상관없어. 이거는 변경 경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등기 원인 불문하고 전부가 부적법한 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이건 29조 제2호 위반이지. 즉 전세권은 농지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했지. 그러니까 직권 말소되는 겁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전 의결 때 환매 특약적인 직권 말소한다 있고,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가처분은 가처분 등기인은 촉탁 말소한다가 아니고 직권 말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것도 내용을 촉탁 등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가처분 등기.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다. 가처분 등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감유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잖아.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과 감유 차이가 뭐냐. 아까 차이 얘기했지. 가처분 뭐라고? 피부전 권리가 있어. 즉 소유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여기서 가압류 이 가처분 처분금 가처분 이 둘 다는 촉탁으로 이루어 촉탁 등기다. 신청으로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다. 가압류 이제 돈 받을 게 있을 때 이건 돈이 아닐 때 알았어요? 돈이라는 것은 금전 채권의 기회. 여기는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냐? 금전 채권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청구 금액. 청구 금액이 얼마인가 이게 들어가서 여기는 피보전 권리 이게 들어간다는 거. 둘 다 등기 소유권 목적인 뭐라고?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은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가처분이 돈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겠잖아.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5번이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이전 등기 말소한다는 건 지금 말소라는 소송을 받았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로부터 B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어. 그럼 어떻게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소하려면 등기를 말소하려면 누가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해야 되는데 B가 협조를 안 해. 말소를 안 줘. 공동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결받아 단독신청해야 돼. 누가? 얘가 판결받아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을 제기할 때 얘가 이전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한 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전청을 해놓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등기부에 나와 있지. 보세요. A명의로부터 소유권 이전 B앞으로 넘어갔는데 B가 말소 안 해주니까 여기에다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 등기 해놓고 가처분 채권자는 A입니다. 여기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 청구권.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처분을 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소송을 제기해. 얘가 처분 이 상태 처분에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요거 2회로 들어왔을 요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2회 들어온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 A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순서대로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고 이건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에 불과해. 그러면 여기서 B가 이거 누구한테 처분할 수 있어? C한테 처분할 수 있어?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 알았어요? 절대적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금지야. 나중에 소송은 원고 얘가 소송을 한 원고 얘가 반드시 승소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기면 이거 효력이 없어져. 여기. 그러니까 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처분 채권자 얘를 명칭을 뭐라고 표현한다? 가처분 채권자. 이 사람을 가처분 채무자라고 그래.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게 얘기 뭐야? 원고 이겼을 때 이런 얘기야. 이기면 요 가처분 처분금 가처분했을 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요 이후의 등기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건 다 말소해야 되는데 승소한 원고가 단독 신청으로 다 말소시킨다는 거야. 여기서 단독 신청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이때 동시에 할 때 요거 그 가처 당해 요 그 가처분 등기 요 당해 가처분 그 가처분 등기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직권 말소 즉 처분금지 가처분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전 여기 이전을 등기를 할 수 있어 씨한테 근데 얘가 원고 이겼어 승소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비등기를 말소 신청해야 되지 이거 말소할 때 뭐야 요거 말소 신청할 때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처분금 가처분 등기 이후에 C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 둘 다 말소해서 여기서 만약 3번 등기 말소 뭐 4번 이거 말소시킬 때 이거 말소할 때 이걸 말소시키면 이거 말소하고 이거 말소할 때 이거 그 가처분 등기 등기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지워버린다. 그러면 A는 목적을 달성했단 말이야. 이거 명의를. 알았어요?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어도 처분을 할 수 있다.
알았어요? 절대 금지가 아니니까. 다만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이 말은 뭐라고 조문에 표현했느냐면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신청, 이 경우는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 거꾸로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여러 종류가 있어요. 피부전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할 경우라는 것은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것으니까 목적 달성하려면 어떻게 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승소원과 단독 신청 말소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 가처분 등기 요거는 직권 말소한다는. 그러면 자기 앞으로 A가 됐으니까 목적 달성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다 말소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이거 가처분 등기보다 앞서 있어. 이거부터 앞서 있었던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임의경매,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그 다음에 또 가압류, 먼저 선순위 가압류가 있을 때 강제경매, 전세 근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 전세권에 대한 어떤 경매, 그 다음에 가압류에 강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왔네. 대항력 있는 쪽이 임차권도 대항력 있다. 대항력을 이미 갖췄거나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 들어왔거나 또는 가압류에 대한 강제경매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는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권리에 기해서 만약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었다. 여기에 임의경매가 들어왔어. 임의경매. 그럼 얘 가처분보다 앞서 있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가압류가 먼저 있었어. 가압류가. 가압류가 돼 있다가 돈 받을 게 있어서 판결 확정받고 여기 강제 경매, 경매로 들어왔어. 그럼 이건 뭐냐?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권리란 말이야. 또 이거보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었다. 그럼 이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되더라도 이거는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보다 앞서 있어서 우선권이 있었던 자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는 예외 있다는 거야. 단서가.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출제될 때 가등기와 함께 같은 해 출제됐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승소한 원고와 전부를 단독 신청 말소한다. 전부를. 이건 뭐야? 예외 없이 이런 얘기. 예외 없는 게 아니라 예외 있잖아. 여기 있는 거야. 다 출제됐던 거예요. 전부로 하면 안 돼요. 말소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런 거 몇 가지 주의하면 되는데 이게 법 조문 내용이 규칙에 등기 규칙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5번은 그냥 가장 단순한 거.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 원고가 승소하면 단독 신청으로 이걸 말소하는데 이때 요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 계속 건 지우시고 94번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을 찾아봐라. 말소 회복 등기 1번 누굴 상대로냐?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 피고 상대 누굴 상대로 청구하냐 이 문제야.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는 거야. A 소유 부동산 B한테 만약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이게 말소됐어. 말소되고 나서 이게 제3출자 넘어갔어. 그럼 이 B가 말소 회복 등기할 때 현재 소유자 상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말소 당시 소유자를 픽으로. 알았어요? 이 말이야. 상대방. 그 다음 어떤 이유이든 당사자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 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 할 수가 없다 했지? 꼭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거 허용하면 등기관 등기 못합니다. 등기관 골탕 먹이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루에 100건 가지고 말소 다음날 실수했네 회복 매일 등기관 죽겠어. 저 사람 또 오면 안 오나 너 등기 한 부 때 들고 말소해주세요. 다음에 회복해주세요. 등기관이 일을 못해.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는 건 부적법 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 회복 등기 청구 못한다는 판례 꼭 기억하고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해당지 여부는 어디 회복 등기시를 준용한다 그치. 말소 등기시가 아니고 회복 등기시. 아까 지웠지. 회복 등기시. 회복 등기 여기 말소 등기시 기준점 말소 등기시 이거는 제3자 권리 취득시 제3자의 권리 취득시와 같은 말이에요. 요 생태냐 회복 등기시냐 기준 손해부 판단 기준시는 요 회복 등기시다. 이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 원인 없이 말소했을 때 회복함에 있어서 이해하는 제3자 선악 묻지 않고 승낙 의무를 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요건 기본적으로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양립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소유권 상호하는 양립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알아야 돼요. 이해관계 요건 세 가지 중에서 등급에 기록되어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고 손해볼 우려가 있다. 쉬운 문제 손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어려운 문제 양립 가능성.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유권이 전전양도했다. A가 B한테 이전하고 B가 B가 이전되고 이게 부적법 말소인 상태에서 2번 소유권 말소. 이거 말소인 상태에서 지금 이게 넘어가 있어 이렇게 C한테. 이 상태에서 B명의가 이게 부적법 말소했음을 이유로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예, 말소 회복 살리려고 그래. 말소 회복. 말소 회복 등기할 때 회복 등기하려면 뭐야? 얘가 살아나려면 C부터 말소하고 얘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C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C는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이런 얘기야. 이게 말소 손해보지만 얘는 이해관계냐 안 돼. 왜? 소유권 상호간은 양립 가능성이 없어. 소유권 상호간에 뭐가 없다고?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상호간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요게 회복되기 위한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양립 가능성이 없다. 동시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소유자 두 명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동시에. 이런 표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립 가능성이라는 것은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90번 가등기 문제.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옳은 거. 가등기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가등기 순위 보존 효력 만정되므로 가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로 하면 됩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2번 지문처럼 가등기 권리자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법원이 가등기 촉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했지. 가등기 가처분명령 아까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 단독 신청.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낸다? 종전 소유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잘 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개념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자, 요 이 B한테 만약 소유권 가등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럼 B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지. 가등기할 때 공동 신청합니다. 누구의 등기필 정보? 의무자 소유자의 등기필 정보. 이걸 내는 거야. 그럼 얘는 가등기 끝나면 뭘 가지고 있어?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얘가 본등기하게 되면 뭐가 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그럼 누가 소유권 상실해? 얘가 상실하지. 그러면 이 가등기 필 정보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이걸 취득 당시 의무자 가지고 있었던 등기필 정보를 내주는 거예요. 요 가등기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알았어요? 만약 이럴 때는 가등기 필정을 내는 거지. B가 가등기를 제3자 이전할 때 넘기면 이제 가등기는 C가 가등기 갖고 얘는 없어지잖아.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땐 요 가등기 등기 필정고 얘가 의무자니까 이걸 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본등기할 땐 얘는 권리자야. 의무자 이쪽이고. 알았어요?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 지분만 가능하다 했지. 5번 전원명이 안 된다 했지.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아까 지분만 전원명이. 무슨 얘기 알겠어요? 또 다시 그려줘. 에? 이거 다시 지분만 쳐. 계속 그려야 돼. 이거 또 할 때마다 계속 보존 등기 전 상속 등기 저는 가등기 본등기 이것만 이겨줘. 4번 지문 5번 지문 이거 계속 설명해 줘야 돼. 이제 이거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와야 돼. 이제 자주 이런 문제 보면. 96번 가등기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가등기는 그 대상 청구권 시기부 정지권 시정장 된다고 했지.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일 청구권 다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어.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지. 아까 두 가지 가등기 가처분명령 정보는 하나는 의무자 승낙서. 전세권 가등기에 전세권 본등기 했을 때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맞춰진 임차권 등 직권말소한다. 전세권과 임차권 양립할 수 없지. 예. 동시에 둘이 용인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가등기에게서 근저당권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맞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양립되지. 저당권 상호간 동시 존재할 수 있어. 이건 후순으로 되는 거야. 직권말소가 아니고. 가등기된 부동산 이중가등기 허용돼. 왜? 가등기는 청구권만 보존하는 거야. 청구권 채권에 불과해. 채권은 여러 개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96번에 4번만 지금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저거 봐. 이거 저 떼놓아서 잠깐만요. 조금 몇 개 안 나. 잠깐만 조금. 아우.